안녕하세요. 파리 촌놈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입니다. 겨울에는 파리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도 역시 익숙하시죠? 나득죠? 휘드박이라고 하는 지하철로 왔습니다. 휘드박. 앞으로도 몇 번은 또올것 같아요. 여기 주변이 워낙 맛집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자주 아마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빠사주라고 아주 유명한 프랑스 최고의 셰프들이 스트리트푸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거 보통 거기는 뭐 미슐랭 2스타 아니면 3스타 셰프들인데 그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스트리트푸드를 하는 아주 멋진 곳이 있어서 제가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가서 보시죠. 네. 자, 여기입니다. 이게 글자가 몇개 떨어졌는데 보파사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작년 8월에 여기가 이제 개장했다 그러는데 3년 동안 공사해가지고 엄청난 투자와 기가 막힌 동네로 여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내부 잠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여기 이제 보파사주라고 하는 곳의 이제 내부 안내도입니다. 내부 안내도인데, 자, 일단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이 양반이 야닉 알레노라고 해서 지금 이제 랄레노 데크라고 와인도 팔면서 간단한 요리를 파는 그런 곳을 하는데, 이 양반이 미슐랭 3스타입니다. 지금 현재 파리에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슐랭에서 별 3개를 받은 식당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셰프입니다. 이 양반은 이제 올리비에 벨랑이라고 하는 맥시라고 하는 생선 요리를 스트리트 푸드로 해서 전문으로 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도 지금 프랑스 저 북부 바닷가 동네에서 생선이나 이런 요리들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 양반이 피에르 에르메, 뭐 말이 필요 없죠? 세계적인 파티셰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티셰라고 불리는 양반이고, 피에르 에르메라는 마카롱이 아주 맛있는 것으로 한국에도 백화점에 한 번씩 이렇게 매장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띠에리막스 양반도 미슐랭 투스타 셰프인데, 지금 이제 빵집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오르게닉 재료로만 빵을 만들고, 밀가루를 빻는 곳도 파리 바로 근처에서 빻아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밀가루로 자기네들 이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양반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안소피 픽이라고. 이 양반이 프랑스 중부 지역의 발랑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 자기 고향 동네에서 지금 아주 멋진 레스토랑하고 호텔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다 미슐랭 3스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여자로서는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여자 셰프가 합니다. 근데 데일리픽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맥시. 네. 이름이 이제 이런 거죠. 맥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맥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어와 영어의 이제 합한 이름이죠. 맥은 불어로 바다입니다. 시도 영어로 바다죠. 불어로 맥시, 고맙다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조합이죠. 맥이라고 하는 불어 바다와 시라고 하는 영어 바다가 조화가 돼서 발음으로는 맥시. 불어로 고맙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가게의 모습입니다. 메뉴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신선한 이제 생선, 해산물 뭐 이런 것들로 메뉴가 만들어져 있고, 피쉬앤칩스 뭐 이런 게 맛있나 봐요. 제가 오늘은 데일리 빅을 위해서 왔는데 데일리 빅이 문 닫았습니다. 나 정말 미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자기네 이제 제품이다. 발랑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데서 오는 신선한 제품, 야채 뭐 이런 건데, 거기 눈이 엄청 내렸대요.
원래 눈이 거의 없는 동네인데 눈이 내려서 물건이 없으니까 아니 그 야채를 뭐 저기를 수확을 못 하니까 아무를 못 연다는 거예요. 아 정말 아니 다른 데 장 봐서 그냥 하면 되지 사람들은 참. 아, 나 정말 여기서 밥 먹으려고 밥 다 먹고 왔는데 안타깝습니다. 날씨가 요즘 지금 계속 유럽이 난리예요. 베니스에 홍수 나고 막 융프라우에 태풍이 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갇혀서 못 내려오고. 자, 맞은편 애가 이제 알레노 데크 야닉 알레노라고 하는 3스타죠. 양반도 역시 스테타인 분인데 저기 이제 유명한 와인 와인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메뉴를 한번 보면은 이 집은 메뉴가 조금 가격대가 좀 있어요. 2층에는 뭐 예술 작품들 전시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2층에 알레타주 2층에 갤러리 센 이 문을 열었다 뭐 이런 얘기죠. 뒤에는 피에르 에르메. 아 피에르 에르메 가서 그냥 차 한잔 해야 되겠어요. 아 여기 이쁘네요 정말. 아, 도심 한가운데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피에르 에르메를 가서 맛있는 달다구리를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빠. 역시나 이제 우리의 마카롱이 아주 맛있겠죠? 이 집이 마카롱 맛있는 게 아니고 이런 미니 케이크들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에요. 워낙에 뭐 이 피에르 에르메 자체가 파티시에로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자기네들 제품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도 뭐 잘 만드는 사람이죠. 가게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창가 쪽에 자리를 제가 좀 잡아서 피에르 에르메 들어왔습니다. 메뉴가 있는데 전식 있고 본식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마카롱 종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파티스리 달다구리한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 종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다음 밑에는 역시 아이스크림 종류 샤베트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자, 이 집에 가장 추천하는 케이크는 요거요. 이스파항 이스파안이라고 요게 이제 장미 향이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딸기 맛이 이렇게 싹 나는 아주 멋진 그런 이 집의 대표 메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앉아서 먹는 거라 대충 이제 가격이 10유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피에르 에르메 가서 그냥 사 드시는 거는 7유로 얼마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앉는 자리세가 이제 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마카롱 두 개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주면은 7유로 차하고 마카롱 두 개를 주면 9유로 50 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킨 땡오 쇼콜라에 위에 이제 설탕 뿌리고 시럽 뿌리고 피스타치오를 이렇게 발란 그런 거 하고 녹차 시켰어요. 건파우더 녹차 시켰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뭐 빵을 먹는데 포크 나이프까지 이렇게 줘가지고 포크 나이프로 빵을 썰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맛있어. 역시. 갑슬하네요. 하지만 요거 초콜릿 한번 먹어볼게요. 달지 않고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하나 더 달라고 그럴 걸 그랬나? 자, 제가 유튜브 한국에 소개해 준다 그랬더니 얘들이 이런 공짜를 주는 경우가 있네요. 절대 공짜 안 주는 사람들인데 먹어보라면서. 요거는 밤잼이 들어간 마카롱이고 요거는 뭐시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과연
맛있는 마카롱을 여러분들 덕분에 얻어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산서 10유로 30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런 카페 같은 데는 팁 같은 거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한 11유로 또는 12유로 정도 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서브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한 15유로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근데 보통은 한 11유로, 12유로 정도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빵을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래서 디아리 막스라고 양반 원래 요리사인데 요즘 이제 빵에 꽂혔나 봐요. 델라 퀴진 에 듀 빵. 요리에서부터 빵까지 라고 이렇게 앞에 써놓고 빵을 팔고 요리를 파는데, 이 집 요리가 뭐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 되게 맛있어요. 다음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딱딱땅이라고 사과를 절여가지고 파이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보바사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옆에 휘드박, 그때 제가 빵집하고 이렇게 찍었던 곳이죠. 휘드박이 있는 곳이고, 꽃바사지라는 곳에 뭐 정말 세계적인 셰프들이 하는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좋은, 가격이 비싸지 않은 그런 레스토랑도 많고 카페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한번 파리 오시면은 여기 한번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